다음은 이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이사님,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고, 이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그런 인상 발표 이후에도 변동성 위아래로 커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줄어들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뭐 불확실성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로 실적 발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원재료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컨퍼런스에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그냥 그 체크하고 가기보다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음식료 부분에 원재료 가격 상승을 어떤 부분으로 전가를 시키고 이게 하반기에 예상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물 부분의 영향이 호전적인 실적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그 운임의 지수를 봤을 때 2분기까지는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는 이 2분기의 긍정적인 실적까지 감안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국토부에서 10월까지 해서 국제선 같은 경우로 50%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단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의 포인트는 국제선 여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봐서 살펴보면은 달러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이와 연계해서 수급의 흐름 자체가 부진적인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다음에 엔화와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각국 같은 경우가 수출 위주로 이제 선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4 같은 경우가 돌파된다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급 흐름입니다. 뚜렷하게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급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안정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외부 변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된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급이라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현재 시장 국면에서는 미리 바닥을 예단하기보다 변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장을 조금 흐름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의 수급 현황도 잘 살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올 들어 굉장히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도 이제 사는 건 있던데 분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외국인들 뭐 항상 수급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올해, 그러니까 지금 5월에 막 시작됐습니다만은 1월부터 5월까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 1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 4월 한 달만 5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집중적인 매도가 4월 달에 나왔고 지금도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외국인들이 또 꾸준하게 매수를 잡아준 섹터들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통신, 뭐 정유주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외부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통신주들은 뭐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방어를 해줄 수 있고 최근에 통신주들이 꼭 경기 방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성장주의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자동차는 의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었다는 부분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성장 모멘텀을 확인시켜줬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정유주 역시 마찬가지죠. 에너지 상승이 오히려 정제 마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방산주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외부 변수에 좀 흔들림이 없고 그래도 실적은 좋게 나오는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러브콜을 좀 보내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저는 5월 달에도 의외로 시장이 바닥에 나온다면 주가 상승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만약에 좀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뭐 기아라든지 뭐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 이제 조금 이제 추세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유 그리고 자동차 통신주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이사님. 네,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각각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흐름상에서요. 특히 미국이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52주 신고가는 지금 그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유 대표주인 SOIL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금 하회했다가 지금 배럴당 110달러를 회복 있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게 수요 요인으로 촉발된 게 아니라 공급 요인으로 촉발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살펴볼 게 지금의 유가 같은 경우 변동성이 이 구간 즉 구체적으로 100에서 110달러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SOIL에게 유리한 정제 마진 자체가 그대로 상승한 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가의 변동성이 줄어든 국면에서 다시금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한 60% 정도 이상으로 높은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단순히 매도보다는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헤지가 필요하겠는데요. 그게 인플레이션 관련주겠고 원유,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접근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테마 쪽의 초점보다는 실적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으로의 접근이 훨씬 더 낫겠고요. 그렇다 보니 SOIL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격 구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매수가는 10만 8천 원에서 11만 원을 언급드리겠고요. 이 구간 자체는 유가가 그 105달러 정도의 수준까지 하락을 했을 때 정제 마진까지 감안한 구간이다 보니 매수를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12만 1천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실적의 연속성이 있는 SOIL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1천 원, 손절가 9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플랜트 수주 계속 잘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좀 고난이도 그 건설 사업 부분들 잘 지금 수주가 그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반영시키면서 실적 영향을 좀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1분기 실적 통해서 좀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사업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관련해서 어떤 산재라든 이런 부분들 규제가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영업 활동을 하는데 조금 우호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삼성 그 계열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부분들 수주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제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 한 25일부터 보신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기관들도 꾸준한 매수세 계속 유지 중인 거 본다라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이 조금만 좋게 움직여 준다라면 고점 돌파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24,5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 삼성 엔지니어링 분석을 해주셨고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